걸음 골목길 와 걸을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내 주는 다시죠 내 같은 우리 어디 제일 많이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? 화장실. 거기도 뭔가 뭔가 좀 저 거기 가서 울기도 많이 하고 기도도 네, 많이 네. 하고 네, 어디냐면 제가. 교회 주차장이래요.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.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.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세상 그 자리에서 정말 늘 예배했으면 좋겠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그렇죠? 그렇죠. 아, 이 찬양 너무 좋죠. 뚜뚜루 해야 되는 거예요? 뚜뚜뚜 뚜뚜루루 예 예수 이름 앞에 나 정오의 요한복음 허탄한 세상 그 자리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.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. 네, 네. 목사라서 감사하죠 또. 네, 저는 목사라서 네. 감사해요. 그래서 목사여서 내가 하나님, 예수님, 성령님을 한 번도 고백할 수 있고 안 그랬으면 진짜 저는 그냥 아유, 참, 입 아파요. 우리가 그래요. 말해서 뭐예요.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.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또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들이 진짜 큰 힘이 되고요. 또 저희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. 머릿속에 그려지고 너무 좋습니다. 네.